이제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답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느냐 하며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합니다. 안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경험 내용과 만난 횟수만으로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군 이래 최대의 궤변입니다. 이 대표 측이 법정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공당의 대표에 대해 뻔뻔하고 가정스럽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조문은커녕 끝내 모른다고 유족 가슴에까지 대못을 박았습니다. 고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장례식장에서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생전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고인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대신 전한 바도 있습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애의마저 저버린 비열함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와 고 김 전 처장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같은 조에서 같이 카트를 타고 4시간가량 골프를 치며 웃고 즐긴 사이인데다 보고나 기자회견 배석 등으로 10여 차례나 함께 만난 사실까지도 밝혀졌는데도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우기는 모습에 국민과 함께 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답다입니다. 감사합니다.